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 6평 방 룸투어를 촬영해 봤는데요. 아직 완벽하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것 같아서 이제는 영상을 공유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방을 기록해 보았습니다. 공간 하나하나 제가 뒤에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이사 오기 전의 모습인데요, 전체적으로 집은 깨끗했지만 난잡하고 지저분한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특히나 벽지가 흰색도 아니었고 통일되어 있지도 않아서 무조건 화이트로 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페인트 작업을 먼저 했습니다. 보시는 건 제 방의 기본 옵션인데요, 일반적인 6평이나 7평 정도의 원룸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배치는 가장 쉬운 것부터 배치를 했는데 그게 바로 침대였어요. 방의 기본 옵션으로 TV가 있어서 TV를 보기 편하게끔 맞은편 벽 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TV 아래에 좀 지저분한 선들이 많이 있어서 수납장을 TV 아래로 놔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번 방에서 제일 중요한 건 책상의 위치였는데 제가 전에 집에서 책상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이번 집에서는 좀 편안하게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책상을 이리저리 배치를 해봤는데 짧은 면을 벽 쪽으로 붙이는 게 가장 효율적일 것 같아서 이런 식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 뒤에 기본 옵션 원목 가구들은 뭔가 가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좁은 원룸이기 때문에 공간을 좀 더 넓어 보이게 거울을 놔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왼쪽에 액자는 코드랑 전선들을 가리기 위해서 둬야겠더라고요. 지저분해 보이는 것들을 가리고 또 경쾌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액자를 배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느낌의 방이 되었어요. 먼저 이곳은 현관인데요, 전신 거울을 신발장 쪽에 둬서 나갈 때 제 모습을 체크할 수 있도록 신발장 쪽에 놨고 재활용 통을 뒀어요. 이것도 전에 집에서는 수납함으로 썼었는데 이제는 필요가 없어져서 재활용 통으로 쓰고 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는 별거 없는 제 화장실인데 저는 항상 이렇게 손잡이에 세안 밴드를 둡니다. 문을 열면 정말 일반적인 화장실의 모습이고 여긴 별다른 건 없어요. 디퓨저를 놨다는 정도? 그리고 이사 왔을 때 개인적으로 호스가 좀 찜찜해서 샤워기를 전체 교체를 했습니다. 정말 평범한 원룸의 주방이고 여기도 별다른 특이점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고 싶은 건 이 브리타 정수기인데 쓰레기도 안 나오고 친환경적이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제 방의 전체적인 모습입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저의 작업 공간인데요, 그 뒤에는 수납함이랑 옷장이 바로 있습니다. 저 광목천은 오늘의 집에서 구매를 했어요. 확실히 그냥 두는 것보다 가리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개인적으로 신경을 제일 많이 쓴 공간인데 거의 하루의 절반 이상은 여기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작업할 땐 주로 스탠드를 켜는데 꺼도 위에 등이 밝아서 은은해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선이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뭔가 가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에 제가 찍은 액자를 뒀습니다. 이건 제가 직접 만든 거예요. 여기는 저의 자기 공간? 제가 직접 만든 자기랑 플라워 클래스에서 받은 자기에다가 꽃을 따로 사서 꽃꽂이를 했어요. 개인적으로 고민을 많이 했던 거울인데 이건 하고 나니까 굉장히 마음에 들고 벽에 못을 뜯기가 좀 그래서 천장에다가 레일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책상에 앉으면 이런 식으로 거울 셀카를 찍을 수 있어요. 이곳은 저의 침실 공간이고요, 저는 슈퍼싱글 사이즈 침대를 쓰고 있고 아래쪽에는 제가 키우는 식물인 힘의 몬스테라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하얀 침구를 쓰니까 공간이 되게 넓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저 삼각형 쿠션, 저거 너무 편해요. 자취하시는 분들 반드시 구매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이거는 쉬폰 커튼인데요. 이게 은근히 괜찮은 게 어느 정도 시야도 차단하면서 공기도 통해서 좋더라고요. 이곳은 가전제품 공간입니다. 저 안에 가전제품들을 다 넣어놔서 시각적으로 깔끔해 보이도록 했고요. 잡동사니도 그 옆에 같이 보관을 했습니다. 저의 룸투어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여러분들 방 꾸미실 때 참고할 부분이 있다면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